유명 작곡 듀오 알고 보니 혼수상태 미스터 트로트 합류. 알고 보니 혼수상태 김경범 김재환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또 김재환님의 부친은 목회자입니다. 이용기 이은지 김혜준 홍지훈 강다니엘 미스터 트로트 역대급 마스터 라인업 추가 공개 작곡 듀오 알고 보니 혼수상태 K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 작곡상 영예 히트곡 작곡팀 알고보니 혼수상태 첫 가스펠 행복자 발매 이용기 이은지 김혜준 홍지훈 강다니엘 미스터 트로트 역대급 마스터 라인업 추가 공개 크리스천 가수 이현우 알고보니 혼수상태 합류 TV조선의 대체불가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 트로트2가 신화를 이어갈 대세 마스터 라인업을 추가 공개해 기대감이 치솟고 있죠. 먼저 아이돌 출신의 이용기, 추, 그리고 스페셜 마스터 강 다니엘이 출격해 젊은 층 공략에 나섭니다. 아이돌 밴드 FT 아일랜드의 보컬 이용기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수많은 히트곡으로 데뷔 16년째 탄탄한 팬덤을 거느린 아이돌 레전드입니다. 이달의 소녀 추는 인간 비타민 같은 상큼한 매력과 통통 튀는 개성으로 각종 예능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강 다니엘은 음반, 드라마, 광고계까지 종횡무진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죠. 또 미스트롯 초대 우승자 트롯 여왕 송가인의 가인이어라 미스터트롯 최대 히트곡 영탁의 찐이야 박현빈 샤방샤방 조황조와 김호중이 부른 고맙소 등으로 대히트를 치며 트롯계 미다스의 손으로 등극한 알고 보니 혼수상태와 90년대 우리나라의 미국식 댄스 음악 붐을 일으킨 명품 보이스 이현우가 합류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보탭니다. 미스트롯이 나온 트롯 바비 홍지윤은 직속 선배의 노하우와 경험담을 쏟아내며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케이신 MZ세대 예능 대세 이은지와 김혜주는 넘치는 끼와 흥으로 참가자들에게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은지는 커다란 링 귀걸이와 분홍색 모자, 벨벳 트레이닝복 등 세기말 패션으로 무장한 부케, 동대문 댄스퀸, 기른지로 다양한 방송과 플랫폼을 넘나들며 대세를 입증하고 있으며, 김혜주는 특유의 느글느글한 허스킹 부케 최준, 쿨제이로 변신한 온라인 컨텐츠가 큰 사랑을 받으며 준며 든다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미스터 트롯2는 앞서 MC 김성주와 장윤정, 붐, 장민호, 김연자, 진성의 마스터 합류 소식을 차례로 전하며 올겨울 트롯 전쟁의 소막을 알렸죠. 필승 조합으로 성공 신화를 이어갈 원조 트롯 오디션의 진한 맛, TV조선의 미스터 트롯2는 올겨울 방송됩니다. 히트곡 작곡팀 알고 보니 혼수상태 첫 가스펠 행복자 발매. 지난해 10월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차과 CBS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CCM 경연대회 IMO 송 오디션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양성태와 이보잉이 우승자 특전곡 행복자를 발매했습니다. 6월 29일 발매된 행복자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합주 속 양성태와 이보잉의 보컬이 돋보이는 팝 발라드 스타일의 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꿈꾸게 하며 그분을 믿는 우리는 모두 행복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수 수지, 나를 잊지 말아요. 영탁 찐이야. 조항조의 고맙소 외에도 최근 스틸하트, 폴포츠와 작업하며 글로벌하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 작곡팀 알고 보니 혼수상태의 첫 가스펠 럼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크리스천 뮤지션으로도 유명한데요. 두 사람은 날마다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수년간 두 사람이 함께해온 큐티 모음집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길 갈망하는 마음이 빼곡한 글씨로 담겨 있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코러스 김연아, 베이스 신은곤, 드럼 신석철, 스트링 융스트링 등 국내 최고의 세션맨들과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최고의 사운드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수많은 장르에서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장르를 잊고 살았는데 이번 행복자를 시작으로 국내 유명 아티스트와 가스펠곡에 대한 콜라보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훗날 호주의 유명한 가스펠 콘서트홀 힐송처럼 한국에서 가스펠 가수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콘서트에서 모금된 기금으로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 꿈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작곡 듀오 알고 보니 혼수상태 K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 작곡상 영예. 작곡 듀오 알고 보니 혼수상태가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열린 K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에서 작곡상을 수상했죠. 알고 보니 혼수상태의 김경범, 김지한 씨는
지난 1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곡을 써온 것에 대한 선물 같은 상이다. 교만하지 않고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커다란 꽃을 피우듯 감사한 마음으로 더 영향력 있는 작곡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K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는 개그맨 이용진, 배우 전소민이 MC를 맡아 진행됐으며 K팝을 세계적 반열에 올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아티스트와 스태프들의 노고를 가리기 위한 시상식입니다. 알고 보니 혼수상태 크리스찬 작곡 듀오 김경범, 김지한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휴거였습니다.